자, 오늘의 영상은요, 이제 공부하고 있던 그 머리에서 잠깐 내려놓고, 제가 수업 시간에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면서 답은 주지 않고 혼자 찾아봐라 했더니, 많은 친구들이 그 답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그 수업을 듣지 않더라도, 제 수업 중에서, 일반 철학책 중에, 무슨 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에 수업 시간에 질문 던졌던 것들 몇 가지 해볼 테니까, 제가 질문을 던지면, 잠깐 화면을 껐다가, 답 한번 찾아보고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다 모순적인 이야기인데 이 속에는 엄청난 논리가 집약되어 있고 논리적인 거다라는 걸 풀어가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고승들의 이야기를 살짝 가져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면서도 논리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한번 몇 가지 한번 던져볼게요. 자, 어느 날 스승님께서 이렇게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제자가 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삶이 괴롭습니다. 저는 지금 제 삶이, 제 공부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벼랑 끝의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해안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생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그림을 보고도 답을 찾을 수 있고 이건 모순이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자, 잠시 멈추고 답을 찾아보세요. 힌트는 모순. 자, 선생님 이렇게 말했죠. 오히려 한발더 벼랑 앞으로 나아가라. 뭐야? 제자를 갖다 죽으란 말이야? 원래대로 기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뛰어내리라는 거잖아요. 벼랑 끝으로 더 나아가라. 그러면 이 선생이 제자를 죽일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의미를 찾는 게 이별의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공부가 너무 힘들고 삶이 힘들고 친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너무 힘들어서 지금 벼랑 끝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조차도 그렇게 상담 오면 한발더 나가라 앞으로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지금 한발더 나아가라는 건 굉장히 앞이 두렵고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한발더 발을 내려 봤더니 실제로는 죽지 않거든요. 이 말은 얘가 한발더 왔을 때, 내가 떨어지지 않았네? 그러면 내가 있는 자리는 지금 이곳이 벼랑이라고 생각하지만 벼랑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벼랑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그 벼랑 속으로 더 나아가게 될 때, 그 위험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때, 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속으로 회피, 뒤로 가지 말고 더 깊게 들어갈 때 내가 갖고 있는 고통은 고통이 아닌 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실제로 여러분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한발더 용기를 내서 더 적극적으로 이 현실을 해결하려고 뛰어들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공부가 너무 힘들고 회피하고 싶죠? 이럴수록 더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때더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거.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서 스승에게 묻습니다. 스님, 와, 더워서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쪄 죽을 것 같아요. 태양이 작렬하고 있잖아요. 이 무더위를 어떻게 식히면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힌트, 앞에 있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대답은 모순입니다. 답은 그 태양 속으로, 그 무더위 속으로 더 들어가라죠. 똑같은 논리가. 벼랑 끝에서 더 위험한 곳으로 뛰어드는 거죠. 태양, 뜨거운 곳으로 더 들어가는 거죠. 똑같이 해석해볼까요? 네가 지금 덥다고 느낀다는 것은 결국은 더운 게 아니다. 그러니 더 더위 속으로 들어가라. 내가 더위 속으로 들어간다면 내가 곧 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위가 됨으로써 나는 더위를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네가 지금 더위를 느낀다면 너는 네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무아지중에 빠지지 않은 것이다. 내가 국어 문제를 5시간 푸는데 너무 힘들어요. 더워 죽겠네. 국어 문제에 집중을 안 하고 있다. 내가 국어를 5시간 푸는데 5분처럼 지나갔어. 내가 국어 자체가 된 거예요. 문제 자체가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5시간이 전혀 힘들지도 않고 정말 찌든 여름에 공부해도 땀이 흐르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 문제를 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해야 될 본질에 집중하지 못한 채 외부적인 요인에 흔들리고 있을 뿐이다. 힘들면 힘들수록 내가 해야 되는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보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부적인 것들은 사라지게 된다. 라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과연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괴롭다면 여러분의 본질에 충실하지 않았고 외부 환경이 더 크게 여러분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외부에 이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공부도 삶에서도 여러분 중심을 잡고 여러분의 본질에 충실하고 거기에 더 파고들어갈 때 외부적인 아픔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이게 무아지경이거든요. 자, 세 번째 거로 가보겠습니다. 앞에 두 개하고는 다른 성격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밭으로 가고 있길래 그 밭에 왜 가니? 라고 물었더니 제자가 답합니다. 예, 저 무농사지로 가는 중인데요. 라고 말했더니 스승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무농사 짓는 건 좋은데 제발 이 뿌리가 생기지 말게 해라.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 찾는 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우리 모순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무로 먹고 살려고 무농사를 짓는데 뿌리는 생기지 않게 하라. 이게 웬 뚱따리 같은 소리예요. 자, 전제 조건을 줍니다. 이 스승과 제자는 배움을 가르치고 배움을 뱉는 사이겠죠. 좋죠? 그럼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농사를 짓는다는 게 뭘 비유하는 거고 뿌리라는 게 뭘 상징하는 거고 그런데 선생은 왜 뿌리가 생기지 않겠는지 이거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자, 답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답을 아직 못했으면 또 이어지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놀라면서 선생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뭐라고 답했을까요? 우리한테 입이 있었던가? 라고 말했어요. 무슨이죠? 입 우리 있잖아요. 그럼 두 가지 여러분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는 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해라. 두 번째는 우리한테 입이 있었던가? 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답을 지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끄시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답을 설명해 볼게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공부를 한다는 거죠. 공부를 하는데 뭔가가 뿌리가 생기면 안 된다. 이게 뭐냐면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이게 공부의 전부야, 이 지식이 전부야 라는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세계, 자기가 얻은 거에 기준일 거라는 고정관념이 생기거든요. 뿌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체인 수업이 어려운 친구들은 너무 많은 공부를 하고 너무 많은 선생님 수업 들어가지고 아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체인 수업이 들어오지 않아요. 체인 수업은 언제나 작품이 나오면 그 작품 전혀 모른다는 전제에 새롭게 주어지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만 알고 기준을 알고 있는 똥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똥이라고 생각하고 버릴 때 이 뿌리 이거를 버릴 때 여러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입이 있었던가 이 말은 뭘까요? 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무 먹어야 되는 거야 입으로. 그럼 무에 뿌리가 있다면 먹어야 되는 입이 있는 거지만 향후에는 이 뿌리라는 니네 고정관념이 없어. 그럼 이게 없으면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입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입이 애초에 없다는 말은 우리가 지식이라고 생각하는 이 뿌리 먹을 일이 없다. 받아들일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이야기죠.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서 논리라는 주어진 조건의 사항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논리적 사고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존 관념 뿌리를 가지고 계속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큰 성공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멋진 말 그림이 있죠. 어느 날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유명한 화가한테 이렇게 멋진 말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스님한테 찾아가서 이 그림 밑에다가 최인호라고 사인 하나 해주세요. 그럼 이 그림값이 확 오르겠죠. 그랬더니 선생님 여기 밑에다가 말 같구나 라고 썼어요. 말 같구나 이랬단 말이죠. 이게 말 같구나 라고 썼더니 그 그림 주인이 막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랭킹 2인 스님한테 가서 여기 밑에 이거 지우고 새로 한 마디 써주세요 라고 했더니 밑에다가 그런 것 같구나. 그럼 말 같구나와 그런 것 같구나가 뭘 의미할까요? 이 답을 찾아보세요. 말 같구나, 그런 것 같구나. 자, 정답은 이건 진짜 말이 아니구나. 너는 사이비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같구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강조하는 사이비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이비진. 비슷하지만 비슷한 사자에 그러나 빠트 진짜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공부라고 생각하는지 자기를 한번 반성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진짜인지 진짜처럼 보이는 것인지를 반성하라는 거예요. 내가 국어 공부를 하는데 논술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정리하고 남들이 부조 정리하라니까 부조 정리하고 이게 올바른 공부인가?
구조 정리를 받아 적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구조 정리를 내가 스스로 하는지 그 힘을 키우고 있을 때가 진짜 그냥 선생님들이 적어주는 구조라고 하니 받아 적고 그걸 암기하는 건 사이 비진 말 같은 경우죠. 그러니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공부하고 있을 때 늘 성찰하면서 내가 같은 공부를 하는 건가 진짜 공부를 하는 건가, 국어라는 건 내가 스스로 읽어 나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건데 스스로 읽어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중인가 그냥 내용만 받아 적고 내가 그냥 똥인 그 양들을 지식을 쌓아가고 있는가, 비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글의 논리를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화려한 말에 잔치에 난 몰아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걸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들 말 같은 그런 그림을 소장하지 마시고 진짜 말을 소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머리 식힐 겸 동시에 그러나 공부나 인생에서 도움되는 네 가지 이야기를 했고 제 강의 듣는 친구들에서는 제가 답을 일단 드렸고요. 다음 또 2탄에서도 제가 종종 이런 여러분 머리 쓸 수 있는 이야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